공무원들은 미꾸라지처럼 책임을 피해갔는데요. 업체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모두 13명입니다. 그런데 최고 실형을 받은 사람은 코롱의 계열사인 마우나 리조트 측이 아닌 하청업체 대표였습니다. 리조트 대표와 체육관 건설을 지휘한 코롱 건설 측은 모두 사법 처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들은 붕괴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고 공사를 진행한 하청업체의 책임이라는 건데 문제가 많은 판단입니다. 김경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마우나 리조트 참사 경찰 내사 문건입니다. 코롱건설 직원이 리조트 체육관 신축과 관련해 상부에 보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체육관 착공에 들어가기 전인 2009년 4월 코롱건설 박모 차장은 공사기간이 촉박해 PEB공법, 즉 조립식 건축물로 설계하겠다고 보고합니다. 경주시와 사전에 체육관 허가를 협의한다면서도 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착공하는 문제까지 논의했습니다. 실제로 코롱건설 측은 이 회의 내용대로 건축 허가를 받기 전 체육관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후에는 공사가 긴급해 검증 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나옵니다. 코롱건설은 왜 이렇게 공사를 서둘렀을까?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이 최종적으로 준공 허가를 받은 건 2009년 9월. 그런데 철골 하청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공사 완료 시점이 그보다 두 달 앞선 7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 내사 기록을 보면 리조트 측은 준공도 되기 이전인 2009년 7월 2,000명 이상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통령기 전국 태권도 대회 합숙 훈련을 유치한 정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리조트 측이 태권도 대회 훈련 유치를 위해 위력에 이를 정도로 하청업체를 독촉하며 공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합니다. 단체 손님 유치를 위해 공사를 서둘렀다는 겁니다. 할 때보다 이 공사는 급하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다. 공사 금액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체제로 안 무너질 만큼 해다오.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진행한 겁니다. 하지만 코롱은 행사를 개최할 계획은 있었지만 실제로 준공 이전의 체육관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준공 이후에는 용도에 맞지 않게 건물을 불법 사용했습니다. 소방법상 262명만 들어가야 하는 체육관을 지어놓고 500명, 1000명씩 수용하는 문화집회시설로 사용한 겁니다. 사람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문화집회시설은 체육시설보다 안전기준이 엄격합니다. 리조트 측은 부산외대 행사를 대행한 이벤트 회사에 최대 2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붕괴 사고 당일 1000명에 이르는 대학생들이 체육관에 모여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 체육관이 집회시설로 사용될지는 건물을 지은 하청업체조차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체육관 건물이라 하면서 최소의 비용을 내가 피면 안 쓰면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주고 어떤 용도로 쓰는지도 몰랐죠. 마우나 참사 일주일 전 경주에서 가까운 울산에서는 공장 건물 두 곳이 쌓인 눈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리조트 직원들은 사장에게 재설 작업과 관련해 수시로 문자를 보고합니다. 하지만 사장은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리조트 측은 사고 일주일 전부터 코롱 직원들의 지원을 받아 골프장과 콘도의 재설 작업을 하면서도 학생들이 대규모로 수용될 예정인 체육관 지붕은 치우지 않았습니다. 체육관 지붕 위에는 계속 눈이 쌓였고 결국 천정은 무너졌습니다. 체육관 공사는 졸속으로 진행됐고 지어진 체육관 운영과 관리도 불법과 부실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지휘했던 코롱건설 관계자와 리조트 운영을 책임지는 리조트 대표는 사고와 관련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붕괴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표는 여기는 관련이 없죠. 예. 사실상 주인인 거잖아요. 그 체육관의 주인인 셈인데. 예.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체육관으로 지어놓고 학생들을 500명 이상 담았던
집회시설로 사실상 사용했던 그런 관리 책임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건 그 코롱이라는 회사에서 그 체육관이 몇 명 들어오고 누가 계약하고 이런 것을 대해서 체육관 운영 내역에 대해서 그 대표가 보고를 받겠느냐는 거예요. 가장 높은 처벌인 금고 3년 3개월을 선고받은 사람은 하청업체 대표였습니다.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처벌받은 13명 가운데 10명은 하청업체와 건축사 등이고 대표를 제외한 리조트 임직원은 3명입니다. 학생을 안 받았어야 되고 건물을 용도 변, 불법 용도 변경을 안 했어야 되고 불법 건물을 짓지를 말았어야 되는 거고 이 코롱이 70%의 책임이 있고 하도급 업체가 30%가 있다면 저희들이 수긍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철골은 저희들이 했고 하다 보니까 책임은 질 부분은 집니다. 코롱 측은 피해자 가족들과 보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법원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코롱은 지불한 보상금 가운데 20억 원을 하청업체에 가압류하고 하청업체 직원과 건축사 등 10명에게도 개개인당 100만 원씩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롱 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엎드려 사죄해 드립니다. 사고 직후 마우나 리조트 모기업인 코롱 측은 현장에 내려와 직접 사과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코롱 전 임원이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은 그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합니다. 체육관을 잘못 지었다고만 몰아야지 안전관리도 잘못했다고 몰고 가면 그룹 이미지나 마우나의 장래에 더 불리해질 테니 관리 잘못은 없다고 버티세요. 작년에도 벌써 예의 사고 나고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테크노밸리 계속 났잖아요. 젊은 사람들 아마 그렇게 계속 제 생각에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진정성 있게 뉘우치고 두 번 다시 그렇지 않게끔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난다고 보장 없잖아요. 지난해 5월 9명이 숨지고 118명이 부상을 당한 고양터미널 화재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원청인 CJ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하청업체 관계자에게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